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진주 역세권의 초중학교 통합학교 설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남 자치경찰 시행 5개월 동안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남에서 17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확진자 수도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신진주 역세권의 학교 설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합학교 설립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한 공간에서 교육을 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신진주 역세권의 학교 터는 세 곳입니다. 한 곳엔 내년에 문을 열 초등학교를 짓고 있고 두 곳은 예정지인데 진주교육지원청이 최근 한 곳에만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신설 대신 농촌학교인 금곡중학교를 이전해 2025년 개교할 계획이지만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한 공간에 두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 많이 뛰어놀고 해야 될 시기인데 중학생들 친구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막 점령을 하고 있다거나 이용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고. 진주시청 홈페이지부터 국민신문고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따로따로 설립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어렵다입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드는 초중학교를 각각 설립하기에는 신진주 역세권의 세대 규모가 도시계획 시설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세대 수는 총 2,929세대고요. 초등학교는 4,000에서 6,000세대 한 개, 중학교는 6,000에서 9,000세대의 한 개 비율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진주 지역의 학령 인구가 감소 추세에서 초중 통합학교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게 교육청 견해입니다. 하지만 통합으로 교육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 있는 걱정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합니다. 경남 지역의 현재 통합학교는 모두 6곳입니다. 4곳은 농어촌 지역이고 도시명 초중통합학교는 양산과 김해에 개교한 2곳이 전부지만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기존 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됩니다. 지방자치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의회 공무원들의 승진과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됩니다.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방의회 몸집도 커집니다. 경남도 의회의 경우 인사와 소통 등 1개과 3개 담당 부서를 신설하며 2023년까지 29명의 정책 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14일 날 저희들이 본회를 통해서 관련된 법령은 정비가 될 계획이고 차근차근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고립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인 자치단체와 의회의 인사교류 중단으로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7, 8급 공무원들의 승진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함안군과 고성군 등은 의회 전체 공무원이 15명도 되지 않습니다. 교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오면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또 2년마다 의장이 바뀌기 때문에 승진 등을 앞둔 의회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등은 지방의회 전입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집행부 공무원을 파견해 인사권 독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경남자치경찰은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협의체를 꾸리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자치경찰. 시, 도지사 소속 협의체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성범죄, 실종신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개월 동안 설문조사와 정책 공모, 도민안전연구단 구성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경남경찰청과 경상남도, 경남교육청이 힘을 합쳐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을 1호 사업으로 시작했고 마을안전지킴이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역단위 조직으로만 구성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에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시군 그리고 경찰서 교육지원청의 협조 아래 자치경찰 간부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아직도 자치경찰 출범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가 달라졌을 뿐 치안 서비스는 국가경찰이 예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치경찰이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 내에 자치경찰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신설을 해서 그걸 통해서 각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선발 과정도 자치분권 취지에 맞게 바꾸는 등 자치경찰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도 낮에 포근한 날씨를 보이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다 보니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4도, 진주 0도, 함양은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요. 낮에는 창원 13도, 진주의 함양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의 도로는 더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감속 운행하며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0도, 밀양은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창녕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산청은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14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이 지나면 기온은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7명 추가되면서 지난해 2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확진자 수도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부스터샷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가 177명으로 역대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창원 48명, 양산 25명, 진주 20명 등 14개 시군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함안과 양산에선 목욕탕 집단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각각 39명과 23명으로 늘었고 통영 복지시설 확진자도 추가되는 등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가족과 지인 등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감염 경로 조사 중은 53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경남의 일평균 확진자는 102.4명으로 100명을 넘었고 특히 무증상 감염은 4주 연속 30%대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영향 등으로 확진자가 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현재 8%대인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월 한 달을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이통반장 등을 통한 사전 예약도 계속 지원합니다. 또 80%를 넘는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13일부터 창원대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22일까지 준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도 상급 종합병원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시는 이달 들어 관내 6개 종교시설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종교시설 집합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용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소모임 활동도 금지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과 이용자에게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1일 생활권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가 소식 서창호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의 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확보에 쓰일 특별교부세 7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수 국회의원은 창원 의창 지역구 내 경남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 개선과 도로신설 등 10개 사업에 총 33억 원을, 창원 마산회원 윤한홍 국회의원도 교통체증이 심한 석전 지하차도 주변 차로 확장 공사비 8억 원을 포함해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조혜진, 강기훈, 서일준 국회의원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각각 73억 원, 16억 원,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수도권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수도권과 일일 생활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또 기농기촌 등 외부 인구 유입 정책과 창원 동대구역 정규 KTX 노선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대변인, 정책특보, SNS특보 등 주요 직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청년과 여성, 노동, 장애인, 농민 등이며 응모 자격은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생현장 토론회가 오늘 오후 3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의령문화원 문화가족연수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창원 사림수소충전소 준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시 사림충전소에서 진행됩니다. 공공급식 농산물 생산자 교육 및 출범식이 오늘 오전 10시 창녕군 화왕산 스파호텔에서 열립니다. 통영시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오늘 오후 6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진주 지역의 진보정당과 생활정치 시민네트워크 진주가치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를 시군의회까지 확장하는 2인 선거구를 3, 4인 선거구로 개편해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전체 의석의 10% 수준인 비례대표 의석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정당의 활동 보장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해군 서면 일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경찰 수련원이 들어섭니다. 13,700여 제곱미터 토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짓게 될 경찰 수련원은 전국의 경찰 수련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며 해마다 23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천 시민들은 앞으로 사천 바다 케이블카 자연 휴양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는 사천 시민과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만 6살 이하 또는 만 65살 이상인 사람은 바다 케이블카 자연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옛 육군대학터에 들어설 진해구 첨단산업연구단지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비용으로 국비 41억 원을 확보하고 이달 중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을 이 센터에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사업자와 벤처기업의 입주 공간을 비롯해 아이디어 공유 공간과 컨벤션홀 등이 들어섭니다.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통영시, 수협 등과 함께 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구매 시스템인 마켓570을 본격 가동합니다. 마켓570은 생산지에서 수산물의 신선도와 생산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정보를 제공하는 캡마켓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로 중간 유통 과정을 줄여 통영의 대표 수산물인 굴과 멸치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이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는 캠핑 복합 주차장과 트리하우스,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이 들어서는 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2024년에 조성이 완료되면 머무는 관광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합천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 버스개혁 시민대책위원회와 창원시 등은 어제 정우상가를 비롯한 4개 정류장에서 안전한 승하차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류장 부근에서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를 막고 버스가 과속이나 급정거, 무정차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희망 경남학부모회가 도내 학부모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92.5%가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교육 만족도는 보통이 41.7%, 만족과 매우 만족이 17.7%,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40.7%였는데 불만족의 요인으론 학부모의 역할 증가와 학교 소통 창구 감소를 꼽았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창원시민 3,600여 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3.2%는 차기 대선 후보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8.5%는 탈석탄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선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6.7%가 기후변화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대기방지시설 배관이 녹슬거나 부서져 오염물질이 새나간 곳으로 확인된 세 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의 행정처분 등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김초아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6,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죄는 그 불리익이 사회 전반에 미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2022년 어촌유딜 300사업 공모에 도내 8개 항구가 선정돼 국비 4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창원 제덕항과 통영 상양지항, 사천 갯섬항과 하동 송문항 등으로 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수 기반 시설 현대화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